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 포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남구 대송면과 북구 죽장면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는데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 1,100여 명이 집을 떠나 대피소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태풍 카눈은 경북 동해안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포항시 대송면과 오천읍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비가 유입되면서 냉천 상류에 위치한 오호지에서 물을 쏟아내자 임시로 복구한 하천 제방이 순식간에 쓸려갑니다. 펜션 진입로가 물에 잠기면서 이용객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물살이 워낙 빨라 자동차도 건널 수 없습니다. 물이 내려가야 되나? 지금은 못 나오는 거예요? 네, 못 오죠. 지금은 뭐 나올 방법이 없죠. 포항의 주요 하천은 범람 직전까지 갔습니다. 형상강에는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하천 둔치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형상강 야외 물놀이장은 또 물속에 잠겼고 교통 표지판도 겨우 머리만 보입니다. 남구 대송면 칠성천과 장동천 범람 위험으로 대피 명령이 내려져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뭐 생활이 다 불편하지 뭐. 주행편 없다. 우리 잠못자 늙은 사람들 막그뭐뭐 어디 몸이나 마음대로 되나? 포항에서만 944가구 1,100여 명이 마을회관이나 가족 친척집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마을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본 대송면 제네리 주민들은 태풍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칠성천이나 뭐 이런 데 복구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뭐 힘들게 사느니 아예 이 동네를 이주를 시켜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칠성천은 한때 집중호우로 범람 위기까지 갔었지만 빗줄기가 잦아들면서 지금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국도 31호선 영일만 대로와 중명교차로 사이 도로 사면이 무너졌고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시내 도로 곳곳이 침수돼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포항 구룡포에서 시속 90km, 울진 죽변에선 시속 80k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흰남로 당시처럼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퍼붓지 않아 대규모 침수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의 악몽이 재현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태풍은 큰 생채기를 남기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